안녕하세요, 야름이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덥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좀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쿨링 아이템 7가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평소에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아이템도 있고, 완전 처음 보여드리는 정말 꿀템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스킨푸드 캐롯카로틴 카밍 워터패드예요. 얘는 뭐 제가 평소에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잖아요. 얘가 지금 세 통인가 네 통째고, 거의 이 정도 다 썼고, 그리고 지금 새거한 통이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름이고 날이 덥다 보니까 얼굴에도 열이 금방금방 올라오는데, 그럴 때 이런 패드를 올려주는 것만큼 간편한 긴급처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얘를 닦아내는 용도보다는 스킨팩처럼 올려두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킨팩으로 사용할 패드를 찾으시는 분들께 얘를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 요 패드를 보시면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저처럼 좀 얼굴이 낭낭하신 분들도 이렇게 한 한두 장이면 얼굴을 다 덮게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좀 두껍거든요? 얘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요. 물론 이렇게 나눌 때마다 이렇게 항상 균일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한 장은 좀 얇게, 한 장은 좀 두껍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뭐 얇던 두껍던 얼굴에 스킨팩으로 올려두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얘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얼굴 모양에 맞게 이렇게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올려둘 수가 있어요. 그쵸? 한 장으로 요 볼을 싹 감쌀 만큼 크기가 굉장히 커요. 운전한 한 장은 좀 두껍긴 한데,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붙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냥 생활할 때도 이렇게 붙여놨을 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함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스킨케어 할 때도 물론 사용을 하는데, 딱 씻기는 좀 그렇지만 얼굴에 열이 너무 올라와서 얼굴이 너무 막 뜨끈뜨끈하다 이럴 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얼굴 온도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떼면은 벌써 여기 안 붙인 쪽이랑 온도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되게 차갑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패드들이 얼굴에 올려놓고 뗐을 때 시원함이 느껴지지만, 저한테는 요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패드가 좀 시원함이 좀 남다르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힐보 비타민 히알루로닉 젤 크림이에요. 얘는 얼마 전에 데이지님이 공구하실 때 같이 주는 괄사가 받고 싶어서 구입해본 제품인데, 의외로 이 크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크림 제형인데, 얘를 딱 발랐을 때뭐 엄청난 쿨링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되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쿨링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품 설명에도 바르는 즉시 얼굴 피부 온도가 3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크림이라고 하는데, 뭐 3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랐을 때 쿨링감이 느껴지는 거는 확실해요. 이 쿨링 기능도 좋은데 비타민 크림 자체로도 굉장히 좋아요. 뭐 피부가 자극적이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제형 자체가 젤 크림이라 정말 가볍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수분을 좀 오래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보통 이런 비타민 제품들은 자외선이랑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밤에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비타민 크림은 이 들어있는 비타민이 안정도가 높게 가공이 돼서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이 덥다 보면은 자외선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기미 주근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이 크림으로 쿨링도 챙겨가면서 이 비타민 관리도 같이 하는 거죠. 다음은 페리페라 오일 캡처 쿨링 파우더예요. 얘는 이거 쿨링 아이템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이런 애가 있길래 주문을 해본 건데,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는 이런 가루 파우더거든요. 근데 좋은 게이 퍼프가 이 속뚜껑 위에 따로 거치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속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파우더가 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 파우더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찰랑찰랑한, 보기만 해도 수분감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퍼프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얼굴에 대면은 좀 약간 얼룩질 수 있으니까 살짝 비벼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진짜 완전 막, 와, 쿨링! 막 이것까진 아닌데, 정말 얼굴이 좀 시원해요. 그냥 뭔가 약간 물을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시원함이 느껴져서, 뭔가 이제 야외 활동할 때 얼굴이 많이 이제 달아오른 상태에서 수정을 할때 그때 사용을 하면은 이 쿨링감이 좀더 강하게 잘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쿨링도 굉장히 시원한데, 딱 이렇게 발랐을 때
모공을 가려줘서 이 블러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짜 뽀송뽀송하게 피부를 싹 코팅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파우더로서의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미스 44 슈퍼쿨링 파우더 시트예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저처럼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 찝찝해요. 땀이 한번 쫙 나고 났을 때 뭐 바로 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굉장히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굉장히 잘 씻고 나왔어도 땀이 한번 쫙 났다가 그게 막 마르면서 뭔가 좀 꿉꿉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찝찝한 부위를 닦아낼 수 있는 이런 파우더 시트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 클린소업 향을 쓰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향이 또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향을 골라서 쓰면 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15장이 들어있는데 그냥 물티슈처럼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되거든요. 이 클린소업 향은 정말 비누 냄새가 나요. 비누 냄새인데 이게 쿨링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살짝 비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캥캥캥 독한 느낌?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시트 자체에 실리카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얘로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은 그 뽀송뽀송함이 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땀이 많이 났을 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시원하다. 이렇게 쓱쓱 닦아주면은 뭔가 꿉꿉했던 냄새도 뭔가 파우더리하고 이런 비누향으로 싹 덮여지면서 근데 그렇다고 막 향수를 뿌렸을 때 꿉꿉한 냄새랑 막 섞이는 그런 게 아니고 씻은 것 같은 비누로 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향을 딱 덮어주기도 하고 얘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문지른 다음에 선풍기 같은데 앞에서 찬바람 맞으면 진짜 진짜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헬스장이나 이런데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좀 꿉꿉한데 그냥 집에 가서 씻어야 될 때 그럴 때 얘로 그냥 쓱쓱 닦아낸 다음에 집에 와서 그냥 제대로 씻어내면은 그 잠깐 오는 와중에도 좀 더 뽀송뽀송하고 냄새 안 나게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땀이 많이 나고 이제 쿨링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파우더 시트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클로란 아쿠아 민트 두피 딥 클렌징 샴푸예요. 사실 얘를 이 쿨링 아이템에 넣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여기 샴푸에도 분명히 쿨링이 써있고 이 컬러 자체가 정말 시원할 것 같은 컬러잖아요. 근데 별로 쿨링이 별로 안 느껴졌었거든요. 아니 분명히 쿨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쿨링이 안 느껴지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샴푸가 네이처 리퍼블릭 블랙빈 샴푸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블랙빈 샴푸가 더 쿨링이 더 좋다. 심지어 쿨링이 주 소급 포인트도 아닌데 그게 더 쿨링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얘를 정말 잘 쓰는 이유가 제가 매직을 했잖아요. 이제 매직을 하고 나니까 곱슬일 때보다 머리를 폈더니 이게 머리가 떡지는 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매직을 했다고 머리가 더 떡지진 않는 것 같고 어차피 다 같이 떡지는데 전에는 머리가 그냥 곱슬곱슬하고 이래서 그게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머리를 쫙 펴놓고 그래 놓으니까 좀 떡지는 게 금방금방 보이더라고요. 얘가 딥 클렌징 샴푸거든요. 정말 기름기를 두피에 있는 기름기를 그냥 싹 가져갈 정도로 정말 그냥 시원하게 샴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쿨링감도 얘로 샴푸를 하고 바로 씻어내면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보통 이제 샴푸를 할 때 샴푸를 이제 거품을 내놓고 한 3분 정도는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방치를 해두면은 두피가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쿨링이 엄청 되진 않지만 솔직히 약간 그냥 조금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좀 이렇게 머리가 떡이 많이 져서 기름기를 싹 벗어내고 씻어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시원한 민트향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겨울쯤인가? 초봄인가 그때 샀을 때 그때는 이렇게 향이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은 날이 덥다 보니까 이 향이 후각에서 느껴지는 쿨링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얘도 완전 막 강추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온더바디 코튼풋 바를 씻자 풋샴푸 쿨링입니다. 얘도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아이템인데 얘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요즘 손 세정제도 따로 쓰듯이 발도 얘로 전용으로 닦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 샌들이나 슬리퍼 자주 신다 보면은 신고 들어와서 집에서 좀 찝찝하니까 발을 그때그때 씻어줘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스프레이 형식으로 돼 있어서 발에 칙칙 뿌리고 물로 슥슥 닦아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편한데 얘가 좋은 이유가 뭐 레몬이랑 자몽향도 있거든요. 뭐 걔네도 나쁘진 않은데 얘는 쿨링이에요.
일단 향부터가 정말 시원하고 얘로 발을 닦고 났을 때 발에서 느껴지는 시원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제격인 아이템이고 거품도 정말 시원하게 촥촥 분사가 되고 얘로 발을 닦고 났을 때 뭐 거품이 미끄럽거나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하게 씻기면서 시원하게 발을 제대로 씻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닥터브로너스 페퍼민트 퓨어 캐스틴소 바디 클렌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풋샴푸가 발을 시원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요거는 온 몸을, 온 전신을 시원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거를 산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근데 한 1주 썼나? 근데 정말 안 닳아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소량으로도 거품이 잘 나서 정말 얘를 한평생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닥터브로너스 클렌저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페퍼민트는 일단 향이 정말 시원해서 이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고 저도 진짜 긴가민가 하면서 샀거든요. 막 후기에 얘로 샤워를 하면은 막 춥다 막 이런 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바디 클렌저 사용했다고 몸이 시원해질까? 약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시원해지더라고요. 저는 냉수로 샤워를 못 해가지고 저는 여름에도 좀 약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물을 씻어내고 옷을 입을 때 막 벌써부터 더워가지고 막 땀이 나가지고 그 옷이 막 더 촉촉해지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얘로 샤워를 하면은 분명히 내가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이렇게 몸을 닦아낼 때 이 서늘함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게 저는 얼굴은 너무 이제 뽀득뽀득하게 닦이는 세안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바디 클렌저는 좀 이렇게 미끈미끈하게 나누면은 좀 그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디 클렌저는 좀 항상 이제 뽀득하게 씻어지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쓰는데 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씻겨요. 이제 미끈미끈하게 남는 그런 샤워 클렌저들은 그 샤워볼에 묻힌 다음에 이거 씻어내는 것도 일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빨아도 왜 이렇게 자꾸 거품이 나는지.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여름에 저처럼 열불이 자주 오르시는 분들, 근데 그렇다고 막 나는 냉수로 샤워를 하진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정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쿨링 아이템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스킨케어 제품부터 뭐 샤워용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들 구매하셔서 이 올여름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